할렐루야. 자,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은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친구들은 원래 다 일어나서 찬양하거든요. 자, 2022년 2학기에도 우리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형, 언니, 오빠들 또 부모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태풍을 뚫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졸다가 가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예수님 꼭 만나고 돌아가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옆에 계신 분한테 샬롬 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벽에도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샬롬. 뒤에 분에게도 샬롬 인사 다 하셨나요? 우리 이분들하고 이제 같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할 때 어색하면 이상하잖아요. 한 번 더 할까요? 샬롬. 샬롬. 인사 다 하셨죠? 우리 찬양할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왕의 왕 대신 예수 다스리시네.
갈게요.
역시 이거 우리 친구들이 제일 잘해요. 하나님의 사람인 친구들만 아멘. 하나님의 사람인 엄마 아빠들만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약고 부족해도 약하고 부족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그 하나님 찬양하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준비가 되신 분들만 아멘? 자, 우리 취약부 어린이들만 아멘? 좋아요. 미취학 어린이들만 아멘? 와, 청소년들은 건너뛸게요. 자, 우리 엄마 아빠만 다시 한번 아멘? 좋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나. 여러분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우리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저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정연근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청소년 친구들, 가을하면 뭐가 떠올라요? 너 생일! 좋아요. 또 가을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추석! 좋아요. 그런데 가을하면은 원래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지금 저기 아래서 태풍 힌남노가 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지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와, 좋아요. 저는 가을하면 특별히 새학기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모두 새학기 맞이했죠? 나는 새학기 시작했다. 맞아요. 그런데 새학기를 시작하면 손을 내리고 새학기를 시작하면은 정말 기대가 되기도 해요. 어떤 친구를 만날까?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그런데 또 다른 한켠으로는 공부 어떡하지? 새로운 친구 어떻게 사귀지?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고민들이 너무나 많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없을지라도 저기 대구에 있는 대봉초등학교, 초등학교 현재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78명의 아이들은 이러한 고민을 했대요. 아, 내가 1학년 때 유치원 마치고 초등학교 갔는데 아, 초등학교 생활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은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라는 가이드북을 써서 만들었어요. 짠! 1학년 쓴 1학년 가이드북이래요. 와, 여기에는 어떠한 어려움들이 적혀있는지 목사님과 한번 볼까요? 자, 줄넘기를 잘하는 방법, 그리고 친구가 속상하거나 기분 나쁠 때 풀어주는 방법, 일기를 잘 쓰는 방법, 그리고 종이를 잘 오리는 방법, 이외에도 총 45가지의 어려움들에 대한 꿀팁들이 들어있대요. 여기서 한 가지만 소개하면은 여러분 줄넘기 잘하는 방법 뭘까요? 아, 태권도 학원을 다녀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답했냐면은 줄넘기를 잘하는 방법, 튼튼한 고무줄바지를 입는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꿀팁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책을 보면서 와, 이 꿀팁 책만 있으면은 초등학교 생활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이 책에는 꿀팁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45가지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딱 45가지의 어려운 일만 만나게 되나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애들 고민이잖아 너네, 그치? 그리고 어제 고3 친구가 여기 들어오는데 어깨가 축 처져서 들어와요. 교복 입고. 고민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민이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가졌을 때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생각과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이 진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답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늘 기도하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늘 기도하라. 오늘 말씀의 원포인트를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라고 하면은 뒤에 있는 것들 크게 외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목소리로는 어린이 설교 시작도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포인트 외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좋아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멘. 오늘 우리는 그래서 다니엘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먼저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다니엘, 그는 누구일까요? 다니엘, 어디 나라 사람일까요? 이스라엘이라 할 줄 알았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반으로 똥 하고 나눠진 남유다라는 나라의 사람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남유다. 자, 그러면은 이제 쉽죠? 남유다 나라 사람이에요. 어디 살까요? 어디 살까요? 오! 나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왜 바벨론에 살고 있냐면은 남유다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벌하셔서 남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끌려갔냐?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 마치 목사님처럼 그런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 딱 한 가지 특징을 말하자면 목사님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된 문화가 가득해서 바벨론의 왕들은 다니엘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내가 주는 음식만 먹어야 돼.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뜻을 정하여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다니엘의 직업 알고 있는 사람, 다니엘의 직업은 바로 의사. 뭘까요? 다니엘의 직업은? 어떻게 알았어요? 총리인지 앞에 써 있어요? 우와, 맞아요. 다니엘의 직업은 총리였어요. 총리라는 직업은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인데, 자,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의 왕의 이름 알려줄게요. 따라해볼게요. 다리오. 다리오였어요.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은 총리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상황이 정말 어려웠어요.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 있고 다른 나라에서 살고 또 그 나라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문화가 가득한 나라였어요. 다니엘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려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자, 화면을 볼까요?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로 뽑을 때에 총리를 총 3명 뽑았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 동네를 다스릴 고관은 120명을 뽑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리오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누굴까요? 맞아요, 다니엘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목사님처럼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반응이 안 좋아요. 다니엘이 2인자로 뽑혔기 때문에 저 총리 두 명과 120명의 사람들은 다니엘을 향하여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아, 저 다니엘 진짜 미운데? 다니엘 어떻게 괴롭힐 수 없을까? 다니엘 잘못하는 게 없는지 한번 샅샅이 한번 지켜봐야겠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혜롭고 총명하여 흠잡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니엘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총리와 고관들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골탕 먹일까 고민했어요. 그러다 그 중에 한 명이 아하! 다니엘이 정말 사랑하는 게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다니엘을 골탕 먹입시다. 다니엘을 괴롭힙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말씀을 보니까요.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 하나님께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대요. 우와, 정말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다리오의 신하들이 다리오에게 달려갑니다. 다리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법을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에는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 아무도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어흥 하는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의 내용을 듣고 다리오는 이 신하들이 나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나만 높이려고 이 법을 만들었나 봐.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 법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때의 법을 만들 때는 마지막에 왕의 도장이 찍혀야 했는데 이때 다리오가 이 말을 듣고 왕의 도장을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맞아요. 쾅 하고 이렇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온 바벨론에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신과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대. 이러한 소문은 여기 저기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소문이 다니엘에게도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맞아요. 다니엘에게도 이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그러자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1번, 하나님 한 번만 봐줘요. 저 기도하면 사자굴. 엉! 아니다. 2번, 열심히 기도했다. 자, 1번, 한 번만 봐줘요, 하나님. 한 번만. 한 번. 자, 2번, 아니다. 열심히 기도했다. 자, 2번 손을 내리고. 자, 나는 오늘 새벽이라 졸리다. 3번, 에라 모르겠다. 자, 손을 내리고 정답은 2번이에요. 다니엘은 앞에 화면에 보이는 말씀처럼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는데 작은 글씨는 작게, 큰 글씨는 크게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아무리 다리오가 법을 쾅 하고 정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왕의 법보다 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 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던 모습을 아쉽게도 다리오의 신하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의 신하들이 달려가서 다니엘이 왕의 법을 무시하고 하루에 세 번씩 자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했을까요? 어디에 던져넣어라 했을까요? 어디에? 다 함께 시작! 맞아요. 사자굴에 던져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그때 다리오는 어떻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다리오가 다니엘을 2인자로 세울 만큼 이뻐했던 신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왕의 법을 쾅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냥 보내기도 왕으로서 체면이 살아요? 안 살아요? 체면이 안 살아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무서운 사자들이 어흥 어흥 하고 기다립니다. 굶주린 사자들이에요. 굶주린 사자들. 저기에 이제 다니엘을 슝 하고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던져 넣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저기에 굴 입구를 큰 돌을 가져다가 쾅! 쾅! 하고 막아버렸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다리오는 밤새 고민했어요. 우리 다니엘이 저 사자들에게 먹혀 죽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다리오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 사자굴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저 돌문을 확 열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다니엘은 죽었을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다니엘이 뛰어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괜찮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멋지시죠? 우리 하나님 멋지시죠? 우리 하나님께 우와 멋집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박수를 한번 드릴게요. 우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나 멋져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져요. 그래서 이 일을 안 다리오는 다니엘을 괴롭히던 신하들을 사자굴에 넣었고 다리오도 하나님을 멋지게 고백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다니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딱 두 가지 방법 기억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좋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첫 번째 방법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처럼 늘 기도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이 늘 하던 것처럼 기도했다고 해요. 늘 하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승부를 봤다고 해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떡하지 어떡하지? 허겁지겁 기도한 게 아니라 늘 하던 것처럼 늘 하던 것처럼 기도했대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다르게 말해서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은 다니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의 주인공, 우리의 롤모델 누구세요? 와, 우리 미치아거리니까 제일 잘 알아요. 우리의 롤모델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 특히 부모님들, 습관 만드는 게 쉬운가요? 아마 오늘 말씀 들으시고 너 기도해야지! 기도해! 이렇게 잔소리한다고 습관이 생길까요? 이와 같은 궁금증을 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1960년대에 맥스웰 몰츠라는 외과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교통사고를 통해 이제 사지가 잘린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몸에 적응을 하는가. 이 연구는 그리고 또 어떠한 연구로 이어졌냐면은 언제 습관이 생기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한 가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21일의 법칙. 최소한으로 21일 동안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습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오늘 다니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은요.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이 기도하였는데 새 1회를 기도하였더라. 21일을 기도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합니다. 21일입니다. 이번 가을에 다니엘 기도에 통하여 기도의 제단 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어린이 다니엘 기도에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처럼 나의 하나님을 믿어요. 맞아요. 다니엘처럼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의 몸이 하나도 안 상했대요. 그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대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리오의 왕의 법이 꽝 하고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시죠? 이렇게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다리오마저, 다리오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진 분이에요.
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한 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딱 한 가지 문제 있어요. 그게 바로 뭔 줄 알아요?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우리 아이들의 어려운 문제 해결 안 해주실까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나요? 우리 어린이들 이 사실을 굳게 믿나요? 우리 청소년들 이번에 한번 해볼까요? 청소년들 굳게 믿나요? 좋아요. 이제 그렇다면은 저 말씀 가운데에 빈칸을 채워야 돼요. 다니엘이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이제 저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맞아요.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그래 나는 이제 나의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가장 크게 목사님한테 들리도록 우리 넣어서 저 말씀 읽어볼게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좋아요. 다 함께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형근이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일 많이 만나지만 그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늘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아 이것도 따라하셔야죠. 다시 한번 NG. 자, 다시 한번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늘 기도하라. 다시 한번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늘 기도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나의 빛이라는 찬양을 고백하면서 내가 언제든지 내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늘 기도할게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해요.
다니엘처럼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둘이 다 함께 한번 볼 텐데요, 화면을 보여주시면은요, 우리 이 말씀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한 번만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기도할 겁니다. 이때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얼싸 안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마음이 통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면 우리 앞에 기도 제목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사자굴과 같은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저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요. 저에게 멋진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제가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정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건데요, 이 시간 부모님은 자녀가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믿음, 신앙교육의 책임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너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너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너 무엇하였니?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는 제가 앞에 기도 제목을 상세히 적어왔는데요, 마음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자리 잡게 하소서, 머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가득하게 하소서, 눈과 귀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바라보게 하소서, 입술로는 하나님만 고백하게 하소서, 손과 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하소서. 우리 머리를 붙잡고 마음을 붙잡고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우리 또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위해서 앞에 보이는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나요? 진짜요? 우리 다 함께 그러면은 주님 크게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다 함께 기도해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왕으로 자리 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식들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눈과 귀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
아니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누가 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말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꿈을 달라고, 하나님의 꿈을 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멋진 꿈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멋지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다니엘,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다니엘, 바로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시간 하나님의 꿈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 멋지게,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아이들, 정말 사자들이 삼기려 하는 그러한 어려운 세상을 속에서 하나님 사자들의 힘을 막아주시고 일세의 꿈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기억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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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멋진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태풍 인담로 뚫고 하나님 사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다니엘,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다니엘,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다니엘,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신앙교육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을 다니엘처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다니엘처럼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기로 다짐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부모님들과 이 오륜교회 교육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